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의료계에서도 일단 병원으로 돌아와 대화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사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도 의대 증원에는 타협이 없다면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갈등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의사들의 총궐기 대회 현장에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점 재검토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보건병원, 의료원, 양질료, 붕괴된다! 붕괴된다! 이 협의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한 의사 총궐기 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대생과 학부모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굉장히 돈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내적 상처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의협 지도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및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면서 격한 용어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됐던 집회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5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여의도공원 일부까지 자리를 차지했지만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협은 파국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 직원들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사실일 경우 불법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실과 경찰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제약사 동원을 지시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대상인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필참하라고 했다. 참여 안 하면 약 바꾼다고 협박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의사 총궐기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자. 나는 그런 취지였다. 집회 참여 강요가 사실이면 형법상 강요죄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던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선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못했는데 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 의협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설득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정부 입장은 윤태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가 환자의 등 돌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 방송에 출연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내일부터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전공의 복귀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개혁도 속도를 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합니다. TV조선 윤태현입니다. 본격적인 의료 공백은 내일부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에 이어 전임의, 신규 인턴 예정자들의 집단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여부도 변수인데 이 폭풍전야 같은 의료 현장을 구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로 들어오고 의료진이 나와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응급실은 들어가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환자들은 누구보다 애같합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내일부터 첫 출근을 해야 할 전임의들까지 집단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 병원의 전임의는 2,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와 전임의는 각 병원 전체 의사수의 절반 수준에 이릅니다. 계약을 연장을 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 이제 전문의 선임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일정 조율 같은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가야 할 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의대생 약 73%인 1만 3,600여 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내일까지로 못 박은 의대 증원 신청서 제출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서고 또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고 현재로선 양측이 평행선입니다. 이번 사태가 오래가는 걸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텐데 이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집회에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고요? 네, 주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학부모들까지 다수 참석했다고 집회 시작 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공의 학부모들이 보시기에도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부모님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게 자기 아들들, 딸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의사를 시키기 위해서 의대를 보내고. 네, 하지만 자녀들이 의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학부모들마저 집회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버스 등을 대절해 움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그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그럼 이번 집회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까? 네, 의협은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참석은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독려한 적도 없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기 때문에.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집회 참석도 의협과는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린 대로 그러니까 의협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자, 의협의 구체적인 입장은 뭡니까? 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로부터 집회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요. 의협 측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을 수는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들이 강압에 의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각 제약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실일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예. 제가 조금 전에 의협이 강요한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의사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공의들 얘기를 좀 해보면 복귀 시한이 3일이나 지났거든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직을 하려면 1개월 전 사전 통지나 상담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엄연히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란 겁니다. 내일부터 복지부 공무원들이 각 병원에 현장 점검을 나서는데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채증한 뒤 의견 진술 기회도 줍니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후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호남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임 전 실장은 오늘까지 새로운 미래 합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전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탈당과 새로운 미래 입당 여부를 오늘 밤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과 가까운 복수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이 공천 컷오프 재심 결정 기각 이후 이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민주당 텃밭인 광주나 임 전 실장 고향인 전남 장흥 출마 등을 권유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만남 직후 이 대표는 민주세력 결집과 확장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광주 출마 회견을 연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는 결정이 임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당에 남아 전당대회에 도전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함께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를 하시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도 탈당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의원은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이재명 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라며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탈당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극한 내부 분란 속에 주요 지역구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민주당은 오늘 범야권 비례위성 정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뒤집어 꼼수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정당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창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출신 윤영덕 의원이 포옹합니다. 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에서 패배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로 자리를 옮겼고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승하 전 교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고수를 결정한 이 대표는 비례연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능하고 거기다 무관심까지 한 이 앤무 정권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힘을 합쳐서 꼭 보여줍시다, 여러분. 다만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엔 거리를 뒀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에서 2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각각 3명 등 총 30명의 비례대표를 낼 계획입니다. 같은 시각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식에서 당대표를 수락한 조국 전 장관은 넘어야 할 것은 조국의 강이 아닌 윤석열의 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 후원회장엔 노사모로 활동한 배우 문성근과 조정래 작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선언식에선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선거연합을 하기로는 했지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3명의 비례 후보가 당선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통진당이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릅니다. 화이팅! 윤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연합을 하는 걸 우려한 보도를 언급하며 진보당이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석 한 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발언과 거리를 뒀지만 진보당의 한 석으로 민주당을 잡아먹는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 같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북 인사들이 이 대표를 숙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통진당 세력이, 경기동부 세력이 그 후신인 진보당 관련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자기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 후보 3명을 추천받기로 했는데 비례 순번을 각 그룹이 번갈아 받기로 하면서 진보당 후보 3명 모두 당선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타진한 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마가 유력합니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울 출마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융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당론과 소신이 다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진영 논리의 정치를. 김 부의장은 소위 중국 비밀경찰 논란 당시 간첩법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다며 외국인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마가 유력합니다. 김 부의장의 입당에 상당수 당원들도 동참할 걸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김상황실장의 과거 이력을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당초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하다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대신에 아마 여기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예비로 지금 이제 신고드리러 왔습니다. 5개월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수도권 판세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만큼 여야 모두 강서울 총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이른바 명령대전 확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후보가 후보 확정 뒤에 이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인천 계양의 한 성당을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이 파란 목도리를 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며 한마디 건넵니다. 계양을 지역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 대표가 전날 지역구 출마를 확정짓자 원 전 장관이 견제고를 던진 겁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계양을 일부 지역이 조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야당 세가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앞섰던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되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1.5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선방한 계산일동은 옆 지역구인 계양갑으로 조정됐습니다. 원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공천 상황에 빗대 유권자도 비명 행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선관위 원안과 동일하다며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최근 한 식당에서 악수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원 전 장관은 개의치 않는다며 유권자들을 꾸준히 만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다음 달이면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눈에 담기 위해 오픈런까지 벌어질 정도로 현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푸바오가 우리와 함께한 3년여의 시간에 장혁수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전 9시 30분 당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푸바오. 엉금엉금 평상 위로 올라가더니 자신을 닮은 대나무 판다 인형을 껴안고 대굴대굴 구릅니다. 곧이어 펼쳐지는 먹방쇼. 강철원 사육사가 건네준 유채 꽃다발은 본체 만체.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 줄기와 잎, 당근을 씹어 먹으며 식도락을 즐깁니다. 2021년 처음 관람객과 만난 지 1154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렸던 강철원 사육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첫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푸바오는 저에게도 첫정인데 평생 잊지 못할 푸바오의 기억이 저에게 가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다음 달 3일 중국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다른 판다와 짝짓기를 하는 4살 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국제협약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관람객들도 마찬가지. 새벽 3시부터 진을 친 관람객들은 판다월드 문이 열리자마자 질주했고 4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시 50분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랜선 이모였는데 이렇게 보낸다니까 너무 섭섭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래요. 오늘이 이제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 몸무게 197g으로 태어나 앙증맞고 천연덕스러운 몸짓으로 코로나 시국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만 550만 명이 넘고 영상 누적 조회수는 5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스촨성 판단기지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푸바오의 빈자리는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 그리고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채울 예정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밤중에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두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선 단지 내 도로에 앉아있던 여성이 차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시뻘건 불꽃이 타오릅니다. 창문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 110여 명이 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9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60대 2명이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하신 분들은 불난 X호에서 구조되신 분이에요. 이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소방대원들이 SUV 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아닙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운전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이 과학 수사로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검찰이 20년 가까이 숨어 있었던 성폭행범을 DNA로 잡아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대검 DNA 분석실을 김혜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은 20년 가까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영구미제로 남을 듯했지만 올해 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지난해 절도 미수로 구속된 재소자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재소자들이 입소하면 면봉 같은 이런 도구로 구강 속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검찰과 국과수는 현재 47만 건의 재소자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포 8개만 있어도 DNA 감정이 가능하다. 누군가 사용한 컵엔 그 사람의 DNA가 남는데요. 미제 사건 현장에서 이 컵이 발견됐다면 재소자의 DNA와 대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분석 결과 사건 증거품에 남은 DNA와 재소자 DNA의 숫자 조합이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재소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의 범인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흐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겨울철 농작물들은 피해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농가들은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로 뻗은 멜론잎이 곰팡이가 핀 듯 하얗고 노랗게 말랐습니다. 줄기에 달린 멜론은 구멍이 생겨 짓물렀습니다. 수확을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갈아엎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이와 딸기 농가 역시 열매 생육이 더디거나 아예 썩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와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접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겨울철 농작물 피해가 큰 건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널뛰며 일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5개 시군 평균 일조량을 비교한 결과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충분히 광합성하지 못한 멜론은 정상 멜론과 다르게 이파리와 과일 모두 썩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12월 강수량은 65.2mm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는데 습한 환경까지 겹치니 피해가 커진 겁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었거든요. 운이 좋아야 10%인 거고 실제로 피해로는 한 그거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에 나서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지난달 전격 수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쿠바 내 한류 열풍이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쿠바 음악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바를 상징하는 장식이 가득한 펍에서 손님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2017년 문을 연 뒤 현지 문화를 배우러 직접 쿠바 여행까지 다녀온 김민지 씨 부부는 최근 댄스 강좌를 열었는데 수교 이후 손님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반 살사 스타일이 또 다르게 있거든요. 문화 체험을 일반인들도 좀 다양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좌를 열게 되었어요. 북한의 형제 국가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한 데는 K-팝이 한몫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국내에서도 쿠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음식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국내 프로배구 최고 스타인 쿠바 출신 레오 선수도 기대가 큽니다. Por ejemplo, si abro un restaurante que la comida buguesiga es como que se hace en la cocina, esas cosas, eso tendría que importarlo desde aquí hacia Cuba, ¿no? Porque en Cuba no hay. 아직 직항편은 없지만 쿠바 여행 문의도 늘었습니다. 직접 문의 오는 경우는 사실 한 달에 뭐 한 10건이 안 됐었는데 이번 주에만 문의 온 게 거의 한 일주일 한 10건이 넘어요. 다만 쿠바를 방문했던 여행객은 전자비자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도심 사이를 누비는 에어택시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7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첫 기체의 시험 비행 현장을 고이동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자동 출발.
소형 항공기가 수직으로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내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축으로 개발한 자율비행 에어택시 오파브의 모습입니다. 오파브는 1인승으로 최대 속력 240km로 45분 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길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8개의 모터로 움직이는데 모터 한두 개가 꺼져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 헬기보다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130m 상공에서 시속 160km로 날았을 때 소음이 61.5dB로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인 65dB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항공소음 기준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음 기준이 지금 현재 마련 중이고, 정부는 아라뱃길과 서울 탄천 등 도심 시험 비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에어택시를 타고 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상상이 2035년에는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비 분야는 아직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만큼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국산화에 성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TV. 하지만 TV 패널의 결함을 확인하는 장비. 질량 분석기는 그동안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최첨단의 연구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연구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 장비의 85%를 외산 수입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질량 분석 분야는 일본이 노벨상까지 받은 분야인데 기술력까지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클라우드 플랫폼을 위한 그 합작회사를 저희가 설립하게 됐고요. 합작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역시 수입에 의존했던 연구용 현미경도 우리 기업이 국산화했습니다. 3차원 나노 기술까지 결합시켜 의료 진단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선 국산화된 장비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장비 국산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400여 개가 넘는 우리 연구 장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판로 개척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러시아가 독일군 고위 장교들이 타우러스 미사일로 크림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화상회의를 공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즉각 도청당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독일군 고위 장교 4명의 비공개 화상회의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 크림대교를 어떻게 폭격할지 논의합니다. Und die Brücke im Osten ist halt schwer zu erreichen und die Pfeiler sind relativ klein und das kann halt der Taurus darstellen und die Musikbus, da kommen wir halt durch. 타우러스는 러시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공격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수도 거론됩니다. Wie ein Flugplatz. Das heißt, es kann durchaus sein, dass ich dafür 10 oder 20 Flugkörper brauche. 지난달 19일 이루어진 이 민감한 대화 녹취는 러시아 국영방송이 공개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 지원 요청을 재차 거절해왔던 터라 파장은 커졌습니다. Das, was dort berichtet wird, ist eine sehr ernste Angelegenheit und deshalb wird das jetzt sehr sorgfältig, sehr intensiv und sehr zügig aufgeklärt. Das ist auch notwendig. 러시아는 독일이 다시 원수가 됐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Из-за публикования этой аудиозаписи о том, как тщательно они готовят атаку на Крымский мост, на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кричащие саморазоблачение.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정보력을 과시하고 유럽 내부 분열로 타우러스 지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라 의심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찐윤 공천 성적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 친윤계의 공천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자는 거죠. 예, 특히 이 수십 명에 달하는 이 대통령실 출신이나 친윤 의원들이 아닌 이 더 핵심으로 통하는 일명 찐윤 인사들의 공천 결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컷오프 됐습니다. 예, 김 전 검사는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찐윤이었습니까? 예, 이 창원 의창에 출마를 선언한 이 김 전 검사는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인 지난해 추석 이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창원 주민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죠. 이 상대적으로 일반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공관위의 숨은 뇌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전 검사에게 직접 경고를 했고 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이 검찰 간에 큰 이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김정 검사가 컷오프 됐네요. 근데 속사정이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공관위에선 김 전 검사 공천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논의했을 만큼 이 고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김 전 검사가 출마하려던 이 지역의 현역인 오선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로 이 공천 배제 대상이어서 이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구였지만 이 후보별로 이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고려한 끝에 결국 김 전 검사에게 경선 티켓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찐윤 지역구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수행을 했고 이번 윤한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던 이용 의원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 발표를 미뤘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하남 지역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초 하나의 지역구였던 하남이 갑과 이 을로 분구가 되면서 이 비교적 양지로 꼽히는 하남 갑의 이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이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과 이 맞붙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최근 이 공관위 내부에서는 좀 반대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찐윤인 박성민 의원도 경선을 하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박성민 의원은 오는 5일부터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종윤 전 국회 부의장 보좌관과의 3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 원조 친윤으로 불리다 최근에는 이 멀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찐윤 공천 성적표의 느낌표는 채점 기준은 국민 눈높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소위 친윤 인사들의 이 공천을 정할 때마다 적지 않은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명의 공관위원은 배심원단처럼 토론도 하고 이 다수결 투표를 통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윤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거나 무조건 공천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얼마나 선별하느냐에 따라 이 공천 성적표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독해진 네거티브 경선입니다. 예, 여야 모두 경선이 한창인데 이 경선 중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가 많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률 비대위원이 올린 SNS 글부터 보시죠. 이 민주당의 한 선거 홍보물을 올리고 이거 진짜인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건 어느 지역 홍보물입니까? 예, 최근 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운 이 은평을 지역입니다. 이 친명 김우영 후보가 친문 강병원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올가미에 넣으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 의원이 이 대표를 위험하게 했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진짜냐고 물었는데 진짜 선거 홍보물입니까? 예, 아까 이 상대인 김 후보 측에 좀 물어봤는데 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선거 홍보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지지자들 사이에 돌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 후보의 공식 SNS에는 좀 다른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긴 한데 이 강 의원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마태복음이 드러난 이 공격했다 이런 취지의 비슷한 내용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대표를 공격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난해 이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강 의원이 오찬 장소에서 이 대표에게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희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 강 의원을 배신자 유다라면서 시위까지 벌였었습니다. 강 의원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 의원도 김 후보에 대해서 강원도에 뿌리를 둔 사람이 갑자기 은평에 왔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주의 조치를 무시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두 사람은 내일부터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 수위는 좀 다르지만 여당도 비슷하긴 합니다. 특히 2차 경선 당시에 경기 분당을의 김민수 후보 지지자들이 SNS에 김은혜 전 수석을 향해서 이 내로남불 끝판왕, 경기 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 엄마 이런 홍보물을 올렸다가 김 후보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경고를 세 차례 받으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 대상도 이 경선 대상자뿐만 아니라요. 공천을 받은 후보 전체로 넓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독해진 네거티브 경선의 느낌표는 더는 안 통한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 상대편 관련 의혹이라면서 CCTV를 공개하거나 이 비방을 했던 후보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공관위에선 네거티브가 너무 심한 지역구에는 이 후보들을 아예 둘 다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소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서민규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피겨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남자 싱글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첫 점프인 트리플 악셀과 더블 토르크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소화한 서민규. 트리플 악셀 단독 점프에선 한 바퀴 반을 회전하는 데 그쳤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트리플 루프를 침착하게 성공합니다. 피겨 셋별 서민규가 프리스케이팅에서 150.17점, 총점 230.75점을 받으며 일본의 나카타리오를 1.44점 차이로 제치고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7년 차준환의 5위, 여자 선수까지 범위를 넓혀도 2006년 김연아 이후 18년 만의 쾌거입니다. 4살에 피겨를 시작한 서민규는 스킬 못지않게 풍부한 표현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세 번째로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선 더욱 완성도를 높인 트리플 악셀의 성공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오늘 프리 프로그램에서 하나 실수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뒤에 있는 과제들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만족한 경기였고 그래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여자 싱글에서는 신지아가 최종 212.43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먼지가 잔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거 비교체험 극과극이란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비싸거나 싼 음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식입니다.
공천 작업 중인 정치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내분입니다. 저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입만 열면 시스템 공천했다는 친명계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어도 국민의힘은 공천을 하고 있는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혁신도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권자는 38일 뒤 저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는 각 정당들의 사리사욕에 매몰된 비상식적 행태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이번 총선은 저질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는 정당 심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